청야에 지금 물을 뿌리고 여기에 그 경작하는 것은요, 그 미국의 잔디예요. 상당히 그 개량된 그 잔디 자르는 기계로 이 잔디를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. 전에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마 거기서 본 것 같네요. 거기는 요거 반만한 크기에
그러니까 30cm 넓이, 길이 60cm 요만큼 되는 거를 그렇게 잘라서 벽돌처럼 쌓았는데, 여기는 이렇게 길게 해서요,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나오네요. 잔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밑에만 뿌리를 깎아서 그 다음에 카펫처럼 이제 이걸 갖다 깔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계속 물을 뿌려주면 이제 뿌리가 내려서 잔디가 이제 깨끗하게 사는 그러한 것인데, 여기는 또 농사를 상당히 그 진보적인 발전된 그러한 그 영농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땅이 완전히 뭐 진흙이죠. 그러니까 이 땅을 굉장히 기름지게 그렇게 만들었는데, 저편의 단면들을 보니까 이 속에서 오래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잘라온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위로 위로 계속 올라와서 한 몇 층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또 흙을 부어서 또 평탄 작업을 해서 또 잔디를 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이네요. 잔디밭이요, 저편에서 여기까지 한 300m 돼요, 하나에. 그리고 또 저편에 또 있고, 그리고 넓이는 글쎄요, 한 500m 그 정도 되겠네요. 그러니까 전부 잔디만 심는 거예요, 이렇게 비행기 활주로처럼. 팔렛이 많이 실려 있고, 그 잔디가 자동으로 그 팔렛 위에 저렇게 놓아지는 거네요. 그 카펫처럼. 사각형 밭에서는요, 스프링쿨러 시스템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그 물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그 물 뿌리는 스프링쿨러예요. 그래서 물이 여기에서 이제 그 강력한 물이 들어가면 이게 지 혼자서 딸깍딸깍딸깍 하면서 이게 계속 물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헤쳐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는 따로 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, 여기 이제 구조가 물이 닿으면 지가 이렇게 혼자서 계속 하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동력은 곳곳에 그 바퀴 4개가 달려 있고, 그곳에 모터가 있는 곳에 센서가 있으니까 똑같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그 스프링 쿨러가 거의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클램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조여서 분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